예, 오늘은 하나기술의 이서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터뷰하기 전에 광고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오늘 8월 31일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하는 K배터리쇼의 부대행사로 저희가 이제 콘퍼런스를 배터리 쪽으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주최는 이제 저희와 와일렉 그리고 한국 ENX가 공동 주최이고 콘퍼런스는 콘퍼런스대로 열리고 배터리 쇼는 전시회로도 열리는데 뭐 다양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나와서 기술을 뽐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하나기술의 이서구 이사님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고압 프레스 기술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오늘 나오셔서 가볍게 그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 전고체 배터리는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네. 기존 배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전해질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와 네. 이제 전고체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분리막이 사라지고 네. 이제 전해질을 고체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다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명칭이 전고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고요. 전체가 고체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전액이 담당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네. 양극재와 음극재를 오고 가는 네. 그 이온들을 원활하게 배송을 해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고체로 가면서 가장 큰 기술 허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극재나 음극재의 표면을 전체 100% 다 감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온 전자들이 굉장히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경들이 패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체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덩어리와 덩어리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에서 생기는 저항들 그렇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제 밀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효율 저하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자 네. 이제 굉장히 고압에서 눌러주는 예, 그런 저희가 프레스 기술들을 이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에서 그것을 눌러주면은 이동이 또 좋아집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 LIB 공정에서도 보시면은 네.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 한번 롤프레스로 압착을 한번 해주는 공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배터리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면 에너지 밀도를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얼마나 효율들을 줬느냐를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군요. 고압 프레스 기술은 전고체를 어쨌든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이 공정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현재 그까지는 연구 기관들 대부분 이제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는 양산 라인이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생산을 해봤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소형. 네, 그렇죠. 네. 뭐 전기연구원이나 네. 뭐 키스트 이런 연구기관 또는 뭐 대학교 위주의 이제 펩 단위들에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다 일단은 그런 고압 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압이에요? 일단 5,000바 정도의 압력을 네. 네, 필요로 하는 거고요. 엄청난 압력이네요. 네, 5,000바. 이제 뭐 체감이 잘 안 되시겠는데 5,000바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군대에서 따지면 이제 자주포 같은 포탄들이 네. 막 몇 킬로씩 발사가 되는 그 내부 압력이 네. 한 3,000에서 4,000바 정도가 되고요. 그렇군요. 압력밥솥이 1바 뭐 이러던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라는 걸로 압력밥솥도 잘못하면 빵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레스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누르는 힘을 얘기를 하나요? 요거는 이제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 프레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네.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이제 롤 프레스라고 해서 이제 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는 방식이 있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아래 플레이트들을 누르면서 수직 압력을 주는 그런 프레스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네. 가지를 다 이제 전고체 전지의 프레스 기술로 사용하기는 현재 어렵고요. 네. 저희가 사용을 하는 방식은 이제 등방균일 가압 방식의 정수압 프레스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통에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이 점은 바로 이해하시는데 어떤 건지 좀 묘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바다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잠수함이 이렇게 막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잖아요. 네. 네, 그런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고압의 용기에다가 이제 기체 또는 유체를 가득 채운 다음에 네. 거기에서 추가적인 가압을 줘서 내부에 있는 물질을 가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 압력을 막 줘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꽉 눌러주는 어떤 이런 공정이 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압 5000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구조로 인해서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뭘 장비를 만드실 텐데 네. 요런 거를 만든다라는 거를 하나 기술은 기존에 뭐 이런 그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좀 대상으로 좀 많이 그 발표나 이런 걸 하셨었습니까? 저희가 이거 이 그 연구 개발들을 이제 작년 초에 기획안이 네. 이제 대표이사님 승인이 돼서 이제 진행들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새로 요런 압력 용기부터 해서 개발을 하기에는 좀 어려서 협력사와 같이 협업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세라믹이나 MLCC 그런 쪽 분야 쪽에 이제 했던 장비 업체와 같이 MOU를 해서 네. 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거를 이제 하나 기술이 갖고 있는 자동화 기술하고 이제 그쪽이 갖고 있는 원천 고압 기술하고를 병합을 해서 이제 시너지를 좀 발휘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좀 외부에 좀 많이 공표가 된 내용들입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일부 고객사들하고 네. 이미 이제 영업 라인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지금 한 1년 넘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현재 그 개발은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개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 용인 본사 네. 공장에 이제 데모 장비가 한 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네. 고객사 셀들을 받아다가 지금 샘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 셀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거 지금 하는 회사들이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업체들과 현재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그 연구실이나 기관, 연구기관에서 뭐 소형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할 때도 고압으로 프레스 기술을 공정을 썼는데 네. 그때는 어떤 장비, 어떤 회사들 거를 좀 썼나요? 현재 이제 국내에는 뭐 좀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내재화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요. 그래요? 네. 이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위험한. 예, 고압 용기 설계 기술 그리고 그 고압 용기에 이제 압력을 넣어주는 부스터 펌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돼 있는 그런 기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국내 업체들이 총 세 군데 정도가 현재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머지 그럼 두 군데는 또 다른 곳이랑 협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비즈니스를. 네. 그러면 그런 곳이랑 비교했을 때, 하나 기술은 뭐나, 배터리 장비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도 하고 있고, 고객사도 네. 많고,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또, 뭐랄까요, 고객사 사이드에서는 좋은 어떤 그 장비를 사올 때 네. 그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 기술의 그 고압 프레스 기술이 채택된 그 장비 네. 설비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타사 대비 우리가 뭐 좀 뛰어난 점 이런 것들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한 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압력과 최고로 높은 온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나 이런 데서 해외 업체에 되게 오래 했던 그런 업체들과도 이제 논의를 해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달성한 스펙을 도달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5000바를?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7000바. 7000바요? 예, 짜리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 좋은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반대의 급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을수록 뭔가 위험도가 올라간다거나.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고객사, 특정 고객사와 데모를 했을 때는 네. 5000바와 7000바의 두 개의 비교를 했을 때는 7000바가 셀 특성이 훨씬 잘 나오는 결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공정하면서 뭔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뭐 터진다든지 뭐 네. 그럴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거는 없어요, 고객사. 아, 현재는 전고체 전지에서는 딱히 그런,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어, 그렇군요. 또 뭐 있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온도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3사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보통 이제 80도씨 이하의 온도대에서 5,000바 요즘 또는 6,000바 정도의 그런 압력 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맥스 온도가 이제 200도까지. 아, 그것은 또 온도가 높아야 좋은 거군요. 그 이제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네. 전고체 전지를 연구했던 기존의 리서치의 자료들을 보면 네. 결국에 이제 고온에서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50도 이상이었을 때 더 특성이 좋아진다. 뭐 이제 이런 그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타겟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죠. 고압 하는 거는 뭐 그렇고 고압 안에서 온도를 예를 들어서 80도에서 200도까지 올리는 게 어려운 뭔가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조금 스위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압력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네. 아, 고압 조건에서 또 그 정도의 고압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작년부터 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데모기까지 만드실 정도면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기술적 장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후발주자들이 뭐 좀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보통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뭐 그러한 장벽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화기술고를 보고 오, 저렇게 압력이 높아? 아, 저렇게 온도가 높아? 뭐 이렇게 그런데 안정성도 확보했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로 가야지 했을 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고온과 고압을 두 개를 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셀이라고 해서 그 압력 용기를 보통 베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그쪽을 어느 정도의 강성이 있게 설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 기술과 그리고 이제 고온 고압을 프레스로 해서 압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부스터 펌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스터 펌프의 기술의 핵심이 조금 따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고압 프레스 기술 장비 설비는 데모기가 돼 있는데 가시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 회사에 정말로 실제로 매출에 보탬이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기로는 이제 27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27년 네, 본격적인 이제 매출들이 일어나는 시점을 이제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2030년이요? 있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기준을 잡은 거는 현재는 이제 뭐 국내 3사를 제외한 이제 해외 쪽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런 시점들이 사실상 조금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시점들도 조금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전고체 배터리의 그 셀에 뭐 생산 캐파나 이런 것들이야 뭐 셀 업체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걸 텐데 네. 요 고압 프레스 기술 장비가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캐파 어느 정도나 돼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0.1ppm 단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양산성이 없는 설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에 이제 사실 저희가 조금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기술이 워낙에 2차 전지 자동화 쪽에 네. 최적화가 되어 있는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전고체 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따로 빠지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기존 LIB 공정하고의 차별점이 있는 공정들이 여러 가지 좀 생기는 부분들, 삭제되는 공정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WIP 공정이 조립 공정 사이에 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립 공정을 저희가 턴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한 타입은 일반적인 정수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프라인 설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뭔가 물에 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진공 포장을 해서 거기에 넣어주면 이제 가압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빼고 사람이 진공 포장을 해체를 해서 재료를 빼내는 이런 엄청난 생산의 비효율이 있겠네요. 네. 기준 네. 그래서 양산성이 사실상은 없다라고 봐야죠. 저희가 2차 전지에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 라인에 그
공정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뭐 양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사실 이제 롤트롤, 롤프레스나 뭐 라미네이션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양산성이 있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거의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어, 그렇군요. 그럼 하나 기술 거는 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네, 끼워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한 모델이 그래서 이제 인라인 방식으로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자동으로 배출이 되게끔 그런 구성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네. 아, 여기에서 이제 또 조금 특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 그 고압 용기 안에 이제 유체 안에다가 전고체세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결국에 뭔가 싸줘야 되거든요. 진공 포장을 네. 싸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IP 공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 파우칭을 제거를 하고 셀만 빼내는 이런 공정들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뒤에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사실상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알루미늄 파우치가 버려지는 소모품이 될 거고 네. 결국에 이제 해체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매뉴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거, 그래서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특화돼 있는 좀 지그를 개발을 해서 네, 진공 파우칭을 하지 않고 셀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실링을 한 다음에 가압이 끝나고 자동으로 오픈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현재 조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기술 그 장비가 만약에 인라인으로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몇 대 정도 들어가야 지금 공장 하나의 라인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한 대 있으면 한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몇 와트 정도 만들 수 있는 현재 그 LIB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뭐 20ppm 보통 요 정도의 설비들로 라인들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고 양산성 있게 좀 개발을 추가적으로 할 모델들은 한 5ppm에서 10ppm 사이대의 설비들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럼 딴 거 한 대 들어갈 때 한 4개 정도 옆에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ppm 기준은 패키징 속도 ppm 기준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로 측정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네. 네. 그거는 현재 이제 저희가 데모 장비 형태에 구성되어 있는 원가 재료비들은 산출이 되어 있지만 네. 이제 양산성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또 부속품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고객사가 내가 전고체 배터리를 어느 정도나 만들 것인가에 따라 달릴 텐데 네, 맞습니다. 기존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조립 장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하면 어때요? 가격대가 훨씬 높은 가격대가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많이 높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높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그 2차전지 기존의 LIB 공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격대가 높은 특화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뭐 레이저 네, 패키징이 제일 비싸요. 네, 노칭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 조립 공정 라인으로만 따져서 저희가 이제 WIP가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한 20, 30%대의 가격 상승들은 있을 거라고 20, 30%대인데요. 올해 뭐 증권과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 하나 기술 매출이 한 2,000억 네. 넘을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외부에서는 외부의 어떤 시각입니다. 네. 작년에 1,200억 조금 안 됐는데 네. 이 2,000억 매출 중에서 설비 매출이 있고 뭐 또 다른 매출들이 섞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설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럼 그 설비 매출 중에서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뭐 뭐 조립 공정에 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좀 말씀. 현재는 저희가 뭐 그 아시다시피 조립하고 화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네, 네. 지금 매출의 비중은 약간 거의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네, 5대 5 정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이 전고체 관련된 이 고압 프레스 장비가 상용화가 2027년 혹은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좀 더 뒤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그 조립 안에 들어가겠지만 네. 한 어느 정도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건 이제 저희가 그 IR 리포트에 네. 보면 네. 그 페이지에 조금 예상 매출 현황들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표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있는 장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효자 장비가 주액기로 알고 있는데 네. 전고체 같은 경우에 주액기가 필요 없고 네, 그래도 고체 전해질을 넣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별도의 설비나 장비도 존재합니까? 고체 전해질은 이제 믹싱 단계에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섞어서 뒤섞어서 따로 별도의 주액
공정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통적으로 설비를 계속했으니까 네. 설비 사업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전고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보니까 신소재 쪽으로도 지금 네. 계획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장비 비즈니스만 계속하다가 네. 이제 결국에는 그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소재 사업화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요. 작년 초부터 했습니까? 네, 작년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장비 회사다 보니까 기초 기술을 갖고 있지가 않아서 네. 이제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같이 네.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본격적인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전을 받아서 그걸 네. 이제 현재 사업화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네. 방금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됐었던 그 고체 전해질. 네. 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그리고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제조하는데 필수 원료인 이제 황화리튬 소재. 그렇게 두 가지를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고체에 들어가는 설비와 또 새로운 소재를 같이 엮어서 우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네, 맞습니다. 기술 이전 요는 많이 주셨어요? 기술 이전이요? 네, 전기연구원에서 원하는 만큼 드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드렸어요. 아니, 그 원에서는 이게 기술 평가해보고 너무 가격이 비싸게 나오면 평가를 다 하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너무 비싸면 우리 못 파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뭐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일단 말씀드리면은 전기연구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한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제 목적 네. 자체가 연구를 잘 해서 그거를 국가 산업 발전에 네. 좀 많이 뿌리는 그런 네. 형태의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기술 이전율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근데 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써요? 네. 현재 그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뭐 언론상에 워낙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지금 삼성과 SDI 또는 네. 뭐 지금 국내 3사들 이게 이제 들이나 이제 해외 쪽에 뭐 솔리드 파워 뭐 이런 업체들이 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세 가지의 전해질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양산에 가장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황화물계로 막 하다가 아,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다른 걸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네.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게 황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대기의 수분과 반응을 해서 맞아요. 이제 유해가스를 네. 발생시키는 그런 노스들도 있고 네. 결국에 이제 대기중과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원소재에서 그만큼 노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산화물계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좀 소프트한 특성을 가져서 계면 좀 이런 밀착을 하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예, 장단점은 있긴 한데 네. 이후에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예를 들면 뭐 폴리머계가 네. 또는 뭐 산화물계가 더 좋은 그런 특성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기술 이전 하셨다고요? 저희 2억 주고 했고요. 금액을. 아니, 근데 아마 공실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네. 고시, 그 국가 저거라서. 아니, 그 황화리튬은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하는 회사들이 국내에 좀 있어요? 네. 그 뭐 제일 그래도 크게 많이 오픈이 돼 있는 데가 이수화이 네.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석케미컬,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들을 삼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미 뭐 많은 몇백억씩 들여서 그 아까 말씀하신 회사 레이크는 잘 모르겠고 네. 정석이나 이수화 같은 곳은 뭐 500억, 200억대 뭐 이렇게 해서 증설 뭐 이렇게 하고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나 기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사실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제 특화돼 있는 장점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네. 저희가 이제 목표를 둔 거는 이제 네. 저가입니다. 저가요? 네. 저가요.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특화돼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람당 얼마씩 합니까? 시중에 보통? 저희가 네. 이제 예전에는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 기관에서 고순도 LI2S를 사오게 되면 킬로그램당 한 1,000만 원 이상을 호가
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네. 저희는 그거보다도 이제 최소한 10분의 1 가격 100만 원 보다도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 네. 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조 공법의 차이가 조금 공법의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네. 어, 그렇군요. 그 공법이 그 아까 그 기술이 좀 받아온 기술이 좀 받아온 내용은 이제 황금물게 고체 재내질에 예, 예. 관련된 제조 기술이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비 기업 이 소재라는 게 완전히 다른 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충방전기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장비를 워낙 잘 하셔서 전고체용 이 충방전기 사업을 더 내밀만도 한데 네. 굳이 부득불 소재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장비 쪽 비즈니스가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리 좋지는 아니고요. 아, 네, 특히 아, 2차 전지 네, 쪽은 네, 더 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소재는 성공 확률이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마진은 좋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 거고요. 단기간에 이걸 빨리 해서 뭐 지금 현재 소재 비즈니스를 많이 크게 하고 있는 업체들과 동등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당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도 이제 시작을 좀 해놓고 그쪽 사업을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 파이콤이라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장비 쪽만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솔브레인이라고 이제 사명이 현재는 바뀌었죠. 맞아요. 바뀌면서 네. 이제는 거의 장비 쪽을 하지 않고 그렇죠. 예, 소재 비즈니스로 굉장히 지금 잘 성공해서 네.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도 초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장비 쪽이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 이익률도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소재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따뜻하게 들어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들 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네. 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시점에서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소재의 특성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R&D 랩 스케일 단계에서의 시제품 생산들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거를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과정들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이제 30kg 배치까지를 증설을 좀 할 거고요. 네, 내년에 이제 그거를 뭐 300kg 그리고 톤 단위 비즈니스로 조금 늘리는 월 기준입니까? 네, 월 기준입니다. 공장은 어디에다가 마련해? 공장은 이제 용인 본사에 네. 이제 실험실은 꾸며져 있고요. 네. 네, 그 옆에 저희가 이제 또 시동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래요? 짓게 되면 네, 그쪽 공간에 좀 네, 구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바로 새로 증설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새로 이제 장비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네. 경남 쪽에 새로 신공장을 네. 매수를 하셨고 그쪽으로 빠진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또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 소재용으로 따로? 네. 이제 그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지려고 하는 공장 자체가 네. 그 R&D 연구 용 전용 공간으로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공간 내를 일부 층을 사용을 해서 소재 생산 공간으로 사용을 할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은 혹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샘플은 그 두 군데 업체에 현재 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들은 꽤 걸리나요? 올해 네, 꽤 걸리죠. 네. 꽤는 어느 정도의 꽤입니까? 그 이제 고객사들마다의 성향들이 달라서 네. 네. 지금 보통 양산이 2027년 고쯤이죠. 네. 앞으로 4년. 그게 제일 빠른 지금 그쵸, 업체가 그렇게 네,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이제 메이커사들은 현재 아직도 이제 좀 연구 개발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이쪽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030년에도 전체 배터리 시장의 5% 정도를 네. 차지할 거다. 양으로도. 네. 네. 그러면 혹시 기대하고 계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그 소재 관련된 매출 네. 예상 매출표도 현재 이제 저희가 표로 화면에 이렇게 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뭐 표로 정리를 잘 해오셨는데 예상 매출은 어디까지 예상 매출 예상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네.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저희 그
9월 13일하고 14일 저희 컨퍼런스 합니다. K-배터리 쇼 컨퍼런스 하는데 오시면 뭐 이런 이서구 이사님 이런 얘기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네. 배터리 분야의 발표를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